자, 이번 시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데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이 SQL은 업데이트 뒤에 테이블 명이 들어옵니다. 테이블,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테이블의 이름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t이라는 키워드로 그 뒤에 컬럼의 이름과 그 컬럼에 적용될 값, 그리고 만약에 컬럼의 여러 개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컬럼과 컬럼 사이에 콤마를 붙여서 여러 개의 컬럼을 기술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WHERE라고 하는 것은 어, 이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이행 중에 어떤 행을 변경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예제를 보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 중에 이첫 번째 부분은 이 업데이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세팅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면 일단 삭제하고, 그리고 create table이라고 명령을 이용해서, SQL문을 이용해서 이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구문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자, 이건 카피해서, 자,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 화면이죠? 여기에다가 방금 카피한 거를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붙여넣기 해서 여기 테이블을 생성을 다시 했고, 그리고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추가한 거죠? 한번 select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select from student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데이터들이 적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로 가볼게요. 자첫 번째 이제 update student set address는 서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 update라고 하는 구문 구문 뒤에는 그 대상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테이블 명이 온다고 했죠.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을 변경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et이라고 하는 것은 컬럼을 지정하는 건데 address라고 하는 컬럼의 값으로 서울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address는 뭐죠? 요거죠. 그리고 이 address 컬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있죠. 정주, 서울, 경주, 제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서울로 모두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해볼까요? 자, select하니까 rowmatch라고 해서 7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그 중에서 6개의 테이블이 변경됐다는 뜻입니다. 자, 뭐 이미 서울인 테이블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SELECT FROM 그리고 STUDENT. 자 엔터치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행들의 어드레스가 서울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두 번째 거를 카피해서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STUDENT 똑같고요. 자 NAME으로 컬럼에 name 이라는 컬럼의 값으로 이진경 이라는 값을 지정을 하는데, 이번엔 where 라고 하는 것이 붙었어요. 그리고 id 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here 는 여러분이 변경하고자 하는 이 sql 문이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 어떤 행에 적용될 것인가를 지정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id 는 1이라고 해놓게 되면 id 컬럼이, id 컬럼의 값이 1인 행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명령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뭐죠? Column, 이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 어, name이라는 Column의 값으로 이진경을 부여한다는 뜻이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엔터 쳤어요. 그리고 select from student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이 id 값이 1번인 행에 네임이 이숙경이었는데 이번에는 id값이 1번인 행의 네임이 이진경으로 바뀌었죠. 왜 이렇게 됐나요? 업데이트 그리고 업데이트 스 e 던트를 했고 그리고 네그 컬럼의 이름으로 네임이라는 컬럼의 값으로 이진경을 부여했는데 이것을 i d 값이 1번인 행에다가 적용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 요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번은 세 번째 예제인데요.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붙여넣기를 하는데, 실행하기 전에 한번 보죠. 자,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이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이죠. 그리고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이 칼럼의 이름이 name인 행의 값으로 egoing을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하고 birthday는 200141이라고 하면, 이 birthday라고 하는 컬럼명을 가지고 있는 행의 어, 다시요. 행의 컬럼 중에, birthday라고 하는 컬럼의 값으로 2001년 4월 1일을 지정한다는 뜻이죠. 즉, 한 번에 두 개의 컬럼을 변경하는 명령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예제를 준비한 거고요. where 그리고 id는 3. 즉, id 값이 3인 행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명령을 수행한다 라는 뜻이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엔터치니까 실행이 됐죠. 그리고 select from 트런트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 id 값이 3인 행에 name이 2고인이 됐고 벌 i r t 는 2001년 4월 1일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